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전통성과 지역성, 예술성을 인정받아 2017년 6월 16일 경기 무형유산 제27-4호로 지정된 고향상여 회다지 소리 마지막 여정 생의 이별을 노래하는 고향상여 회다지 소리는 고양시 송포면 대화로 김영김씨의 24세 손 김성권의 장례의식을 재현한 민속문화로 당시 만장기가 200개, 조문 행렬이 2km, 조문객에게 대접한 쌀만 12가마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새벽부터 분주하다. 수시가 한창이다. 애달픈 곡소리가 산천이 떠나갈 듯 울린다. 상제들이 장지를 향하여 떠나려는 상여 속의 망자에게 절을 올리고 있다. 상여꾼들이 망자가 집을 향해 하직 인사를 드리는 연불 소리를 부른다. 하직 인사는 상여가 뒤로 약간 물러섰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상여의 앞부분을 숙여 집을 향해 인사드린다. 상주를 세우고 상여를 앞세워 운상을 시작한다. 상여를 메고 집을 나서면서 부른다.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반복하여 부른다.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거리가 멀면 걸음을 빨리 해야 할 때 잦은 상여 소리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학원하는 동안 연구를 광중의 남쪽에 모시고 상주들은 광중의 양옆에 서서 곡을 한다. 봉분 작업이 한창이다. 회가루를 섞어가며 흙을 다지고 있다. 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회가루를 섞어가며 흙을 다지기 때문에 회다지라 한다. 고향 상여 회다지 특징은 회다지를 광중 밖에서 한다. 달구 소리, 양산도, 놀놀이, 떴다 소리, 헐머리 순서로 부른다.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며 장례가 마무리된다. 고향상의 회다리 소리는 고향시에 그 김영김씨 집성촌이 있었어요. 현재도 지금 있는데 그 집성촌 김영김씨 성포종친회에서 파생된 장례의식 문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전수활동을 하고 있죠. 회원이, 보존회원이 한 130여 명 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고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정기 공연을 할 때는 저희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하고요. 또 조그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원을 그 행사에 맞게끔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 생애 이별을 노래한 고향상여 회다지 소리. 경기 무형유산 제27-4호 보존의 김우규 회장을 주축으로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의 초청 공연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 진원재 경험 등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하여 세계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소중한 상례문화를 체보하고 기록하여 오늘날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장례 절차와 상여소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